안녕하십니까, 김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시승기 정우수입니다. 아, 제가 리얼 시승기 빼먹었네요. 아무튼 리얼 시승기에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 네. 한번 기획을 해서 한 번은 시승기, 그렇죠. 한 번은 또 정우수 기자와 함께하는 어떤 최신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프로그램 제목은 뭐죠? 카 레이서입니다. 카 레이서. 사실상 카 레이서는 이거 아닙니까? 뭐지? 그쵸. 근데 왜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저희 PD님들이 아주 수많은 고민 끝에 네.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름은 좀 뭐지? 어쨌든 또 시키면 그쵸? 또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배우, 액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뭐 저는 액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3회 출연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은 사실 뭐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인기가 좋다 하면 정규로 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덜 누른다 그러는 순간 또 이 프로는 또 사라집니다. 제가 예상해보건데 사라지지 안는다. 꾸준히 간다. 꾸준히 간다. 싫어요 나와도 간다. 여러분, 나는 진짜 싫어요 나와도 그냥 추적한다. 나는 추적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듬뿍 받아야 네. 아마 저보다는 또 정우수 기자를 더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카레이서를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시작 전이지만 각오 한마디 하고 시작하시죠, 정우수 기자님. 카레이서에 임하는 각오. 각오. 즐겁게 하겠다. 저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주제는 뭐죠? 자, 이번엔 네. 파리 모터쇼예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터쇼가 총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파리 모터쇼가 다음 달에 개최가 됩니다. 네. 자, 5대 모터쇼는 어디 어딘지 혹시 정 기자 알고 계시나요? 알죠. 제가 안 보고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디트로이트. 네. 점점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도쿄. 그리고 아, 또 하나가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제네바 빠졌어. 제네바. 안 가봐 가지고. 네. 안타깝게도 서울 모터쇼는 세계 6대 모터쇼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서울 모터쇼를 제가 몇 번 가보고 부산 모터쇼도 가봤는데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 그리고 북경 모터쇼를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가장 오래된 모터쇼는 저희가 소개하려는 파리 모터쇼입니다. 그렇죠. 1898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또 계속 2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10월 4일부터 11일 동안 열릴 예정이에요. 네네네. 파리 포르테 베르사유 전시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 어떤 업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선보이는지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세계 5대 모터쇼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제 브랜드에서 원래 참가를 하는데요. 네네. 올해는 또 여러 업체들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폭스바겐, 포드, 볼보, 오펠, 닛산, 인피니티, 마스다, 미쓰비시, 스바루 참가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유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CES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녀오셨었잖아요. 제가 올해 그쵸? 올해 초 1월 달에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직접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가전 박람회를 취재 갔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가전 박람회인데 차가 더 많았어요. 현대기아차도 역시 거기서 많이 새로운 차도 선보였고요. 이제 가전과 자동차가 융합되기 때문에 그쵸. 차 전시보다는 가전 전시와 같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1타 2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CES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 파리 모터쇼에서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파리 모터쇼는 좀 새로운 컨셉과 하고 새로운 친환경 그런 자동차들을 선보이는 장이었습니다. 왜냐? 유럽 사람들은 환경, 검수함, 절약 이런 거를 중요시해서 그런 네. 차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벤츠나 이런 데서 보면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내놓는 것, 그리고 또 컨셉카들이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네. 재밌는 파리 모터쇼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주목할 차량들이 좀 있는데요. 네. 벤츠에서는 우선 GLE SUV죠. 그렇죠. 이게 신형이 나왔는데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벤츠의 SUV 디자인에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더 뉴 EQC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벤츠에서는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거, 순수 전기차라는 거는 순수하게 전기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몇 킬로 가는지 뭐 이런 건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파리 모터쇼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네. 좀 공개되지 않을까. 이마 디자인 같은 건 나왔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디자인은 너무 혁신적입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기차는 조금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사운드가 없어요. 그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네. 엔진 소리. 그 남자의 가슴을 벌렁벌렁벌렁하게 하는 그 뜨거운 그런 사운드가 없다고. 전기는 그냥 짜릿하기만 해요. 짜릿짜릿하기만 하지. 너무 저는 사실 아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홍수 기자는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좋습니까? 우리 일반 그냥 가솔린 내연기관차가 좋습니까? 전 전기차가 훨씬 좋습니다. 아, 이게 남녀간의 차이가 있네 분명히. 그 이유는요. 제가 며칠 전에도 SNS에 막 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차는 저는 관리가 하기 싫습니다. 기름을 넣거나 디젤을 넣으면 계속 어느 시점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기차도 전기 넣어줘야 돼요. 전기차는 내려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그거 다 설치해주지 않습니까? 충전기. 그럼 거기에 딱 꽂아가지고 집에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편리합니까 그게? 그렇죠. 기름은 3분이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근데 주유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싼 주유소를 찾아야 된답니다. 아, 전기차도 지금 그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사실 그 만약에 12층, 10층 이렇게 살잖아요. 네. 어떻게 충전합니까? 충전하는 장소가 너무 아파트. 지금은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보급률이 낮죠. 매우 낮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 충전소도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보다는 현대에서 밀고 있는 수소차의 시대가 더 혁신적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대기아차도 아마 파리모터쇼에서 공개할지 모르겠나 아무튼 공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BMW도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다리 고기다리고 했던 역시 BMW 3시리즈의 풀체인지 모델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3시리즈도 되게 인기 많잖아요. 아유 인기 뭐 전세계 베스트셀링 카 중에 하나죠. 3시리즈 그 다음에 8시리즈도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X5 G4도 역시 공개돼서 BMW가 이제 새롭게 다시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로 알리는 그런 파리 모터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외에 또 포르쉐도 신형 마칸을 선보일 거고요. 스즈키는 경차 지프로 알려진 짐니. 아, 베트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빈페스트. 빠를 건가 봐요. 저는 빈페스트라고 해서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하긴 하네요. 뭐 근데 우리나라 차보다는 뭐 안 좋을 것 같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독보적이죠. 이번 파리 모터쇼에도 유일하게 참가를 합니다. 전 세계 5대 메이커이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 또 주력 또 판매지이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어떤 차들이 또 참여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 현대에서는요 고성능 N 브랜드를 확장한 M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벨로스터 N도 있고요. 그리고 또 i30 N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N 시리즈가 참 많아요. 네. 두 종류밖에 없는데 우리 정기자 많다고 그러네요.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i30 N하고 벨로스터 N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네시스 N, 이제 소나타 N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 요즘에 고성능 차들을 현대기아차가 많이 선보이는 것 같아요. K3도 GT 맞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럽 전략 모델이 뭐가 있죠? 모델 시드 GT 그리고 프로 시드를 선보일 거고요. 예. 니로 EV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아차의 시드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네. 유럽 전략형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차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괜찮은 차인 것 같은데 예쁘더라고요. 해치백으로 되게 예쁜 차예요. 노란색 네. 이런 거. 근데 아무튼
아마 노조와의 어떤 뭐 합의 사항도 있고 네. 현대 기아차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국내에서 판매는 안 되는 걸로 그쵸.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속속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 얘기 듣지 말고 아마 자막과 영상으로 우리 편집팀이 네. 네. 잘 파리모토쇼에 대해서 쏙쏙쏙쏙쏙 알려줄 걸로 봅니다. 그쵸. 파리모토쇼 저 보내주십니까?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일정이 잡혀갖고 한 10월 4일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이 없습니다. 어쨌든 파일럿 프로그램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알차지 않았습니까? 네,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뭐 정홍수 기자와 저하고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궁금한 내용, 파리모토쇼에서 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직접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보면 또 여러분들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조회수 몇 건 정도 나와야 이게 파일럿이 다시 정식 프로그램 되겠습니까? 아, 조회수요? 네. 한 1000? 야 너무 야, 만 단위로 나오면 정규다. 만 단위고 이제 저희가 100만을 찍잖아요. 그러면 20만 명을 초대해서 저희가 초대한다고요? 초대해서 20만 명을 초대해서 조합해서 저희가 토크쇼를 카레이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시고 저는 카레를 삶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레에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지금까지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수 기자였습니다. 카 레이서! 레이서!